안녕하세요. 하와이 루시 영어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파야 나무가 점점 커지면서 제가 따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디밀에 가서 파파야 따는 기계를 사기로 했습니다. 시디밀은 저렇게 가구도 팔고요. 화초도 팔고 그리고 일반 잡화들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용을 하는데, 따단!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게 파파야 따는 기계인데요. 망고도 따고 높은 나무에 있는 그 과일들을 따는 기계예요. 저 장대가 저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두배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따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힘겹게 따는 것보다는 수월한 편이었어요. 맛나게 익은 파파야를 땄습니다. 파파야를 따고 나면요, 그 꼭지에서 하얗게 맑은 진액 같은 것이 좀 나와요. 하루 정도 두었다가 반을 쪼개면은 맛있는 파파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